배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받아서요. 흙이 연결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또 안형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지금 여기가 홀가분한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한 수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한수 차이는 집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꽤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두번 네, 남았습니다. 여기서 오유진 선수 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기 2회, 김혜민 선수는 3회 남아있는 상황.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이제는 가운데로 향했네요. 지금 이 수도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급소의 자리인가요? 이렇게 갔을 때 네. 여기를 젖히게 되면 다른 데 두는 것은 다 끊을 겁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끊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 둘, 이것이 넷, 들었을 때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못 여섯, 살아 있어요. 아홉.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자, 오이진 선수가 출기 하나를 보내면서 생각을 했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었을까요?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네. 여기 붙인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베개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를 두면 그냥 다 집이고요. 네. 다섯, 그러니까 이런 여섯, 약점 자체가 일곱, 사실 여덟, 집으로 환산이 안 아홉, 되는 곳이잖아요. 두번 정말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두터움이 돼가고 있어요. 네. 좌변을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까지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 김혜민 선수도 출기 하나를 보냅니다. 여기는 젖히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하나, 자리여서요. 네. 급소의 자리를 먼저 두어갔네요. 안형부터 없애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변수가 생기긴 합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을 젖혀갔을 때 힘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일단 이때 여기 끊었을 때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네.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붙였을 때도 좀 다릅니다. 이렇게 끼우는 것은 이 악수가 돼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뭐 이런 수들이 다섯, 가능해지기 여섯, 때문에 여덟, 아홉. 약간은 좀 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봐서 흙이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변화가 달라질 것 같고요. 김혜민 선수는 이곳에 패가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을 계속 미생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시 중앙을 오게 되면 네. 지금 이 자리는 되게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집으로 정말 큽니다. 네. 다섯, 여섯. 김혜민 선수도 뭔가 이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출기를 사용하면서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곳을 먼저 뒀습니다. 더 강력한 수긴 한데요. 역시 이렇게 뒀을 때 네. 흙도 먼저 중앙을 둘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확실하게 실리부터 차지를 하자라는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리도 차지하고 하나, 이제 이렇게 둘, 연결하는 것은 셋, 넷, 여기 뒀을 때 다섯,
지금 후수한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못 살면 못 살수록 이 패는 강력해집니다. 근데 그곳을 이었어요? 오유진 선수도 좀 실리적으로 버텨가고 있는데요. 그곳의 단점은 우선 확실하게 사활은 걸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여기를 젖혔을 때 네. 이때 운수가 마땅치가 않은데요. 지금 옥집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젖혀갔을 때 흙의 힘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언제든지 먹여치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네. 끊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젖혀가려면 먼저 100넉 점을 단수 교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렇게 뭐 단수를 치고 나갈 수는 있는데 뭐 나가더라도 기다리는 건 지금 100의 두텀이거든요. 네. 지금 이 선택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금은 네 오히려 100이 좀 더 재밌는 형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유진 선수의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조여졌기 때문에 흑이 먼저 이런 곳으로 오게 되면 네. 단수치고 이곳을 가만히 늘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늘었을 때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끊게 됐을 때 바로 잡혀 있습니다. 네. 나오더라도 붙여서요. 김혜민 선수도 그 부분의 약점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보강을 했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안전한 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갇혀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오유진 선수. 네, 타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 칸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게 되면 여전히 갈 데가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돌이 미생이고 이곳을 패가 들어가는 순간 네. 그 잡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곳이 미생이기 때문에. 네, 역시 씌어가죠. 네, 김혜민 선수의 정말 이곳 승부호흡은 네. 지금까지로는 대성공입니다. 김혜민 선수의 버티기가 지금까지는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고요. 뭔가 그 자리서부터 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흐름은 김혜민 선수 쪽으로 넘어오긴 했는데요. 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이곳의 타깃입니다. 결국 여기가 선수한 집은 나 있고 네. 나갔을 때 100의 약점도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데가 다 선수고 사실 여기도 여기 때문에 다 네. 선수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도 못 살아있거든요. 승부처 장면입니다. 지금은 네.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세로 보이십니다.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 하나, 이제 딱 가운데로 넷, 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완벽하게 5대5 승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김혜민 선수 초읽기 사용하면서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자, 승부처 장면에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네. 지금 이 패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안전한 선택입니다. 약점을 보강하면서 서서히 공격을 하겠다 이 작전인데요. 공격과
파괴의 흐름입니다. 속기대국 2국 1지명 맞대결,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좌변에서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이 전투 어떻게 진행될지. 이어지는 수수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갔고요. 네.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하면서 단수치는 선택을 했고요. 이어서 오유진 선수도 초읽기 한 번을 보내면서 두 선수 모두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하지만 약간은 아쉬운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도 왔을 때 여기가 여기에 돌이 왔기 때문에 네. 점점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고요. 이렇게 자충이 채워지는 것이 좀 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일단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흑이 먼저 이런 곳을 둘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두더라도 됩니다. 이런 것도 선수고 네. 여기도 선수예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선수로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흑도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겠군요. 다음에 역시 이 수가 기분이 나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여기도 기분이 나쁘고요. 네, 급소의 자리 흑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갔을 때가 네. 백의 응수가 좀 안 보입니다.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냥 강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아, 역시 이 수는 약간이라도 완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좀 더 가 있었다라면 네. 그러니까 여기만 가 있었더라도 특히 좀 더 행마가 어려웠는데 네. 일단 이렇게 가는 순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백의 응수가 네, 잘 네, 없습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좀 약간 후회하는 듯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고 네. 여기가 선수라고 봤을 때 이제는 여기도 선수거든요. 네. 어떻게 두더라도 여기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네. 이쪽을 없애는 것은 여기 연결이고요. 네. 마지막 역시 하나.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네, 두 집이 나 있습니다. 아, 김혜민 선수가 네. 이제 흐름이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좀 느슨한 행마가 나왔고요. 그때가 네,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또 오유진 선수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냈다 하는 순간에 느슨함이 포착이 되었고요. 오유진 선수는 그 느슨함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의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입장에서는 넷, 가장 안 좋은 흐름은요. 네. 여기서 이런 데까지 먼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선수를 두고 네. 여기를 둘 수도 있지만 이제 행여라도 여기를 당했을 때 네. 이런 데가 다 백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가 또 선수가 거의 됐거든요. 네. 와,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자, 그 급수의 자리 들여다보면서 백에게 연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시간을 벌고 있고요. 지금 좌학이 패맛이 남아있는데 흑이 우학이로 젖혀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학이 젖혀있는 것이 안파크로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 이렇게 선수를 당하는 것과 여기를 해서 흑이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뭐 역시 중앙을 두는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네. 뭐 선수로 듣는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백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백이 괴로운 것은 네. 다섯.
이런 데가 다 듣고 여길 두면 네. 또 이런 식으로 전부 손해를 보면서 패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백이 이것까지 다 버틸 수 있을지. 아, 이 두 방은 정말 아팠습니다. 네. 백은 공배고 흑은 딱 요소 요소에 돌이 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이런 데까지 거의 선수가 듣기 때문에 네, 흐름은 다시 오이준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안형을 만들어내면서 전투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흑이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어서는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흑 쪽으로 기울었고요. 이제 백은 다시 좌귀 쪽에서 뭔가 승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당했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흑은 한 58 정도 났고요. 그래도 특히 약간 우세하지만 근데 백도 약간씩 더 이득 보면 50집까지 날 것 같습니다. 아, 백도 못 줄 건 없는 네. 건가요? 네. 미세한 승부예요. 네. 먼저 물어봅니다. 네, 이것도 여기를 두면 손을 빼도 됩니다. 네. 그러면 백이 막았을 때 흑이 손을 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백이 이 단수되는 그 아래 자리로 치중에 갔을 때는 흑이 석점을 주는 건가요? 아, 이거는 뭐 패감이 많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역시 이것도 좀 많은 손해를 보면서 패했기 때문에요. 네. 네. 백은 안 받는 것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 왜냐하면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때리고 받으면 아직까지는 큰 수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뭐 이래 이렇게 하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승부를 보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더 넓은 자리로 향했고요. 제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요. 네. 이곳이긴 한데요. 아직도 맛이 있는 건가요?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여긴 막을 수가 있고요.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두면 네. 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환을 하고 아 이렇게 하더라도 못 살아있네요. 그럼 잡힌 거 아닌가요? 백도 그 교환을 선수로 빨리 할 시간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것이 선수가 듣기 때문에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면 흑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잡으러 갔을 때 그냥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앉혀놓게 되면 네. 이렇게 두고 이 교환을 해서 살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 둘, 이렇게까지 당하고 네. 또 여기도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보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흑 한 점 나가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선수 모두 안 두네요. 여기를 두면 곤란한데요. 백도 지금 보강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령 여기를 뒀으면요. 지금 여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깔끔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고리는 떼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시간 연장책입니다. 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교환이 선수가 안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선수를 했기 때문에 네, 지불은 다시 100 이득을 받습니다. 네. 지금도 마지막 하나 흑 한 점 나가는 자리 100의 입장에선 선수로 보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붙인다면요? 여기를 붙이면 네, 선수는 아닙니다. 아, 선수는 뭐, 아닌가요? 네, 여기서 안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아, 지금 오이준 선수는 약간 당했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네. 네, 정말 큰 곳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 백이 보강을 하지 않고 먼저 우하기를 젖혀 있는다면은 어떨까요? 좀 변화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아, 하지만 여기 때문에요. 지금 이곳으로 오면 네, 꽤 골로 백이 막지를 못하고 물러났어요. 네. 아까 장면에서. 네. 아, 지금 그 대결도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좌상귀 진행 흘러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대결도 아직은 모릅니다. 네. 생각보다는 꽤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 지금의 그래프보다 흑의 입장에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 그 이유는 이 오이준 선수가 확실하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났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는 이 자체로 열, 열여섯 집, 열, 열일곱, 열여덟, 24집. 지금 8집이 더 큰데요. 네. 여기가. 근데 여기에 반집. 아. 그리고 나중에 이쪽을 왔을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네,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여기를 빠지는 하나.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사실 꽤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쓸 때 패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네. 절대 패감을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패감이었고 지금 여기도 절대 패감이었는데 지금 두 개를 썼습니다. 네. 이제 여기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네. 이제는 확실한 패감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너무 악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요. 여차하면 여기는 좀 작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2선 빠지는 패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승부 약간 호흡처럼 좀 보여지거든요. 네. 백이 한 카드로 뛰어 들어갔을 때 흑이 찌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늦출까 봐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계속 타고 나갔을 때 집착이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당하고 이렇게 당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빠르게 계산했을 때 아까처럼 물러나면 백이 이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있다면은 절대팩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먼저 응수를 물어가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그 판으로 보면 여기 팩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섯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백이 두 집 손해고요. 그 집으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를 받고 이렇게 팩감 썼을 때 이렇게 받고요. 그러니까 팩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여기를 두면 팩감이 두 개 더 나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약간 작은 자리를 두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안 받을 겁니다. 다음에 백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밖에는 안 돼요. 아, 그렇다면은 그냥 백 한 점을 연결한 것에 불과한 수인데요. 좀 작지 않나 싶은데요. 가령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고 이 팩감을 써서 안 받았을 때 뭐 이런 데까지 네, 안 받았을 때 여기 먹고 여기를 받아주는 것까지 아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작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았을 때 네. 백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여기를 뒀을 때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여차하면 이렇게 막더라도 네, 안 끊긴다는 겁니다. 네. 차단을 방비에 놓았습니다. 아, 너무 작은 자리를 뒀어요. 미지수인 자리를 팩감으로 사용하면서 흑을 괴롭혀갈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하고 계하고요. 지금 이렇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환이 되고 네, 이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14집, 17집, 20, 30, 36, 100은 딱 50집 정도 났습니다. 11, 21, 30, 49, 51, 지금 받아야 되네요. 뒤에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54에서 그러면 52, 56, 57. 상당히 미세한데요? 생각보다, 네. 근데 지금 네. 57대 50의 네. 흑둘 차례. 네. 그러니까 지금 반면 7집의 흑둘 차례인데요. 생각보다 미세합니다. 그렇다면은 김혜민 선수가 이 패 과정에서 팩감을 좀 느슨하게 사용을 했는데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버텨갔다면 정말 승부는 어려웠겠네요. 네, 지금 승부가 전혀 알 수가 없는 형세였어요. 네. 생각보다는 미세합니다. 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요. 네. 네, 알 수 없는 승부입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겼다고 말하기는 전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거의 5대5의 수준이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좌상 이 흑 한 점을 움직여 나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느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보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백이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서 백이 또 끝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을 먼저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찝습니다. 때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선수예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여기를 뒀을 때 때리는 것은 이쪽도 있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또 뒤로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때리더라도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이것도 많이 당하고요. 네. 이후에 끝내기 수단이 조금 남아있군요. 지금은 생각보다는 네. 꽤 미세해 보이고요. 이 반면 7집에 아까 흑둘 차례의 장면에서 형사의 판단을 해보았는데 지금 이 우상기 저런 변화가 남아있다면 이 정도의 우세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이런 곳이 또 놓고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네. 변수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모릅니다. 그 우준 선수가 너무 방심을 했어요. 네.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끝내야 한다고 이 흑한점 움찌가 나갔을 때 이 상변 쪽으로 또 좌변 쪽으로 백을 괴롭혀가는 수순이 있었는데 오유진 선수가 좀 쉽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러 갈 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있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대마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네. 수상전을 하더라도 흙이 빨랐었고 네. 일단 여기서 너무 안전하게 둔 것이 좀 미세한 승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백을 압박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대마를 걱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인공지능은 여기 두 집 착각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완벽한데 네. 항상 사활에서는 약간씩 착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섯 집으로 셌다면 네, 지금의 일곱 집입니다. 네. 여기도 두 집 차이. 지금 그래프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여기 네. 두고 이쪽을 막거나 뭔가 선수를 하면 정...